첫 번째 줄의 마지막 줄에 보시면 그 일이 가져다 줄 가치. 이게 뭐예요? V지, V. 위성. 그 일을 함으로써 기대하는 가치가 달성될 가능성. 요게 I지, I. 그 다음에 자신의 일처리 능력에 대한 평가. 이게 기대감, E지. 그죠?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게 VIE 이론. 자,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터럴러의 업적 만족 이론. 자, 이거는 뭐냐면, 업적을 달성하게 되면 만족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업적 만족 이론이에요. 근데 요 사이 뭐가 하나 껴요. 이게 뭐냐면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완성했을 때 보상이 주어져야 만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보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가 내적인 보상이 있고 또 하나가 외적인 보상이 있어. 외적인 보상은 뭐 승진이나 뭐 아니면 뭐 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내적인 거는 자기 만족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보상이 있어야 만족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니은번에 있을 겁니다. 업적은 만족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이들 관계는 내 외적인 보상에 의해서 연결이 된다. 가운데 보상이 있다는 거지. 외적인 보상은 보수, 승진 등등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내적인 보상은 개인 스스로 얻는 만족감을 내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거고, 솔직히 외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내적인 보상이 더 중요하겠지. 자, 그 다음에 아담스의 공평성 이론이 있습니다. 아담스의 공평성 이론은 이거죠. 그러니까 공평성을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열심히 진짜 미친 듯이 이번에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너스가 자기가 이제 일한 만큼 보너스가 나온다고 합시다. 그래서 미친 듯이 일해서 이번에 보너스 좀 많이 받을 것 같아. 딱 봤더니 300%가 나온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 우와, 회사가 나를 알아주네.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회사에 출근했어. 옆에 있는 내 친구 일 아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랑하려고, 야, 너 이번에 보너스 몇 퍼센트나 받았냐? 라고 했더니 걔 600% 받았대. 그러면 어때요? 열 나 안 나? 얘 일 안 했거든. 그러면 내가 뭐야, 이런 회사가, 이런 회사가 다 있어? 그럼 어떤 행동할 것 같아, 여러분? 어떤 행동할 것 같아? 여러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따지러 갈까? 따지진 않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 뭐 이런 그지 같은 회사가 다 있어? 이러면서, 아, 나도 쟤처럼 일 안 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는, 야, 여기는 못 해먹겠다. 다른 회사를 가거나, 그죠? 또는 정말 용기 있는 사람 가서 따지러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에 대해서 얘기한 게 이분이에요. 아담스의 공평성이요. 그래서 항상 공평하게 하려고 뭔가 액션을 취하게 된다는 거죠. 공평하지 못할 때 액션을 취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근데 따지러 갔더니 그 사람, 그 친구가, 회장의 아들이었대.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구나.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도 아담스는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 얘기를 했고요. 자, 보겠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노력과 결과로 얻어진 보상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느끼는 공정성에 따라 동기가 영향을 받는다. 공평하다고 하면은, 아, 계속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말고도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 세 사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지금까지 했었던 동기부여 이론을 정리한 게 그 밑에 표예요. 그래서 보시면, 마슬로우, 알드퍼, 헐츠버그 다 배웠습니다. 라모스도 배웠고요. 그쵸? 쭉쭉 다 배웠으니까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동기부여 이론 끝났습니다. 자, 나중에 우리 마지막 시간에 한번 쭉 훑어보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제로 들어갈게요. 관료제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면서 난 관료제를 모른다고 하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관료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료제라는 게 도대체 왜 생겼느냐. 근데 여러분 느낌에 관료제 하면 일단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긍정적인 게 더 많아요? 부정적인 게 많아요?